라면이 재밌는 이유. 안녕하세요, 최대충입니다. 오늘은 그 구독자님 질문 이제 라면집 하는 우리 사장님한테 한번 물어보려고요. 이건님께서 영상 잘 봤습니다. 궁금한 점이 우리나라 라면은 냄비에다 다 같이 넣고 끓이는데 비해 일본 라면은 육수와 소스를 따로 그릇에 넣는데 이유가 뭔가요? 같이 끓여서 그릇에 넣으면 안 되는 건가요? 이렇게 질문해 주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생각하는 거를 조금 말씀해 주시고 그다음에 여기에다 적어주시면 딱 좋을 것 같아요. 우선은 라면, 우리나라 생각하는 라면과 일본 라면, 라멘이라죠. 는 다른 음식이에요. 다른 음식입니다. 이게 왜 그런 거냐면, 우선 빠르게 간단히 얘기하면, 라면은, 일본 라면을 인스턴트, 맞나? 턴트. 라면을 가져온 거죠. 면에 분말 스프인데, 인스턴트 라면은 면 안에 분말 스프가 들어가 있어요. 분말. 그러니까 면 자체가 분말 스프로 들어간 면을 그냥 물만 넣고 끓여 먹는 라면인데, 이게 업그레이드 된 인스턴트 라면이 우리나라에 들어온 건데, 일본,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인스턴트 라면과 일본 라면이랑은 다른 음식이에요. 우선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다른 음식이에요. 그러니까 일본 라면이라면 쉽게 그냥 중화소바, 중화소바를 합시다. 소바. 다른 음식이야. 우리가 길거리 포장마차에서 먹는 그 우동이랑, 중국집에 파는 그 우동이랑, 일본에서 파는 우동이랑 그 세 개처럼 다른 음식인 것처럼 다른 음식이야. 우선은 다른 음식입니다. 개념을 다른 음식이라고 두고 가자. 다른 음식입니다. 근데 자, 왜 스프, 타레, 향미유를 따로 조리를 하는지. 첫 번째로는 타레. 라면에서는 가에시라고 그러죠. 가에시. 첫 번째는 염도죠. 염도. 염도. 내가 30cc의 염도를 1%로 잡았을 때 300 스프가 들어갔을 때 이 1% 염도를 이제 그대로 느끼게 하기 위해서는 이제 따로 넣는 거죠. 그러니까 같이 넣게 되면 스프가 증발해 버리기 때문에 이제 쪼그라들죠. 쪼그라들면 염도가 더 세지고 그런 게 있습니다. 근데 이제 첫 번째 이유인데, 큰 이유는, 가장 큰 이유는 풍미입니다. 풍미. 풍미.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왜냐면 예를 들어서 닭육수에 가리비, 새우. 설명이 갑자기 길어져가지고 제가 다시 한번 찍겠습니다. 자, 1번. 자, 맨. 우리 일반 라면은 그 면에 이게 건조되거나 뭐 튀긴 면이죠. 근데 이제 생면은 우리가 이제 지극히 달라붙지 말라고 전분을 이렇게 갖다 발라요. 그러면은 같은 데 넣고 이렇게 버글버글 삶으면 얘가 생각한 대로 나오는데, 얘는 여기 스프에 넣고 삶으면은 여기가 갑자기 이상해져요. 막 허여멀건해진다든지, 허옇다 막 이렇게 되든지, 아니면 갑자기 농도가 생긴다든지. 그러니까 우리 생각과 다르게 나온다. 그리고 이 면에 들어간 전분의 양을 우리도 모른다. 그래서 우리는 따로 삶아서 털어낸다, 그거를. 그래서 일단 면을 이렇게 따로 하는 이유, 이제 스프에 같이 다 때려 넣으면은 이런 부작용들이 생기기 때문에 따로 합니다. 그 다음 2번. 1번의 부가 설명. 1번 부가 설명. 1번의 부가 설명. 알겠습니다. 생면이죠. 전분도 있는데, 간수입니다, 간수. 아, 간수? 간수가 이제 지금 현재에서 이제 예를 들어 중국집에서 이제 면을 불지 말라고 쫄깃쫄깃하게 한다고 그 소다 같은 거를 때려 넣는데,
소다보다는 이제 조금 좀 좋은 거예요. 좋은 이제 일본에서 일본 생면을 만들기 위한 재료로 쓰는 이제 간수라고 있어요. 간수 이제 간수이라고 이 맛을 털어내기 위해서예요. 아 오케이 오케이. 그러니까 간수가 묻어 있는 면을 스프에 들어가면 스프 맛을 배려버립니다. 그 약간 그 암모니아 냄새 비슷한 그런 거. 근데 이게 웃긴 게 돈코츠 라면은 그 꼬릿한 그 맛이 있기 때문에. 돈코츠 라면은 면이 덜 익혀 나간 이유도 약간 그런 것도 있어요. 간수를 가져가는 것도 있습니다. 일부러 간수를 스프에까지 넣어가지고 그런 맛을 좀 더 살리기 위해. 그래서 우리가 흔히 보는 쇼유 청탕 쇼유 라면 같은 경우에는 간수를 최대한 많이 빼주는 면이 스프 맛을 살리는 거죠. 약간 이런 거 있어요. 약간 간수. 맑게 하는 방법 중에. 그렇죠. 예, 이 간수 맛이 스프 맛을 지배해버리면 안 되니까 그러지 말라고. 그래서 면을 삶을 때, 아 이거 얘기 좀 안 되는데 쇼유라면 같은 경우에는 면을 삶을 때 되게 센 퍽 끓는 물에 삶는 게보다는 약간 뽀글뽀글한 물에 삶는 게 좋아요. 이거 면을 막 갑자기 막 뜨거운 물에 엄청 막 데친다는 느낌이 아니라. 우리 이제 면을 이제 그냥 뭐라고 하지? 불린다는 식으로 너무 뜨거운 물은 말고 끓기 전 그 물에 뭐 98, 99 예를 들어서 20초 삶아야 되는 면을 그러면은 한 20초 더 삶아가지고 최대한 간수를 빼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하나의 방법입니다. 예. 자, 두 번째는 제가 생각한 두 번째입니다. 자, 이제 왜 소스 타레? 타레 그러면은 우리 보통은 이렇게 수차건 저는 보통 이제 소스라고 부르죠. 왜냐면 이제 아시는 분들은 이렇게 하시면 아시지만 이제 소스라는 게 좀 더 상용하기가 좀 편해가지고 저는 그냥 소스라고 부르는데 소스에 넣고 싶은 거가 있습니다. 소스 그 다음에 일반 라면은 스프가 있죠. 라면 스프는 MSG의 과학의 결정체다. 과학의 결정체다. 이건 과학이 아니야. 그런 건 아니지만 어쨌든 이거는 현대 과학의 결정체입니다. 이거는 그냥. 근데 이 소스에 조리사 혹은 요리사가 추구하는 게 있어요. 무언가 뭐 여기에 뭐 메인이 뭐 돼지든 닭이든 뭐든 하여튼 있으면 여기에 나는 아까 뭐 멸치 맛을 하고 싶다든지 뭐 새우 맛을 하고 싶다든지 뭐 등등등등등등 있겠죠. 우리는 여기에 이 맛을 여기에 때려넣고 싶은데 엿다가 갔다가 때려넣으면은 아무 맛이 안 나요. 풍미가 죽어버리죠. 네, 아무 맛이 안 납니다. 이거 우리가 생각하던 이 맛이 여기 안 들어가요. 그래가지고 따로 빼는 방법인 거고 그 다음에 그 상황이나 뭐 혹은 또 스페셜 오더가 제가 이거 촬영하면서 하니까 스페셜 오더 같은 게 들어오는데 이럴 때 대처가 안 돼요. 거기에 플러스 우리 라면이 스프를 따로 끓이고 타레를 따로 넣는 게 이제 뭐 염도 조절도 할 수 있고 스페셜 오더죠. 염도 조절. 그 다음에 항상 같은 평준화를 맞추기 위해서 그래서 따로 한다. 염도를 조절하는 건 스페셜 오더. 평준화는 우리가 항상 똑같은 걸 내보내줘야 되기 때문에 다른 걸 합니다. 우리는 계속 요리를 만드는 요리 연구 뭐 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식당 내에서는 평준화된 음식을 계속 내보내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요거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타레를 따로 만들어서 쓰는 거고요. 자, 여기 부가 설명하실 거 있으세요? 네. 네, 요 밑에다가 좀. 인스턴트 라면 제대로 즐기고 싶으면 끓기 전에 보통 이제 그 찬물에다가 스프를 풀고 그게 끓어오르면 면을 넣어서 삶아서 드시는데 거꾸로 뜨거운 물에 면을 삶아서 면이 익었다 아 내 여기서 바로 먹을래 라고 할 때 스프를 넣어야 돼요. 분말 스프. 그러면 우리가 예전에 어렸을 때 먹던 그 인스턴트 라면이 그 맛이 나옵니다. 아 우리가 생각했던 그 인스턴트스러운 라면. 아 맞아. 예. 일본에서는 인스턴트 라면 조리법이 이거예요. 우리나라에서는 보통 끓으면 다 때려넣는 건데 일본에서 인스턴트 라면은 역순이에요. 면을 컵라면도 그렇고 뜨거운 물에서 면을 그걸 이제 삶은 다음에 익힌 다음에 그 다음에 스프를 넣어요. 그리고 비벼 먹어요. 네. 그 조리법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봉지 라면도 뜨거운 물에 면을 몇 분 삶은 뒤에
그 다음에 분말 스프를 넣고 저어서 드세요 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약간 인스턴트 맛을 없애기 위해서 약간 그런 것도 있긴 한데. 아 그렇겠다. 나는 진짜 그 냄새 별로 안 좋아하거든. 그러면 약간 잠깐 이거 좀 지우고 다시 하겠습니다. 3번입니다. 향 향이죠. 향 미유 말 그대로 향. 한자는 적을 줄 몰라요. 한자 이것도 적을 줄 모르고 이것도 다 기억이 안 나고요. 하여튼 향미유 그 내가 스프를 어떤 걸 하고 싶다. 오케이. 그 다음에 소스도 정했어. 스프 타레 아이고 타레도 정했어요. 오케이 나 여기에 이런 맛을 넣을 거야. 여기에는 이렇게 뽑을 거야 정했어요. 근데 여기만 해도 괜찮지만 이제 그 보통 이제 유명하신 분들도 뭐 다른 분들도 이런 말 하시죠. 마지막에는 결국 향이다. 향. 향이다. 뭐 냄새다.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입으로만 음식을 먹는 게 아니고 음식을 입으로 먹는 게 아니고 코로도 먹습니다. 그 다음에 뭐 눈으로도 먹고 그렇죠. 그 다음에 분위기로도 먹고 여러 가지 현상이 있는데 이거 둘은 뭐 제가 돈이 없어서 어떻게 못하지만 어쨌든 이 코로 먹는 아이고 이게 죄송합니다. 이게 카메라로 계속 보니까 코로 음식을 섭취할 때 필요한 게 이 향인데 이거를 기름으로 만들어주는 거죠. 대표적으로 뭐 파, 막 고추기름, 뭐 라드, 올리브 뭐 등등 엄청 많잖아요. 여기에서 내가 또 추가하고 싶은 걸 더 넣는 거예요. 뭐 만약에 고추기름이든 뭐든 뭐 마늘 넣든 뭐 넣든 뭐 라드에도 또 마늘 하면 뭐 코마모토 어쩌고저쩌고 올리브 오일 쓰는데도 많죠 요즘에는. 그 다음에 뭐 다른 오일이든 뭐든 뭐 우지를 쓰든 뭐 어든 다 그렇게 넣어줘서 이제 내가 여기 만든 아까 전에 만든 이 스프와 탈에 완성도를 좀 더해주는 작업이다. 그쵸. 근데 이것도 완성도죠. 완성도를 더해주는 작업인데 따로 하는 이유가 그 만약에 스프에다가 넣었다 그럼 나중에 스프를 데운다고 뜨면은 스프가 맑은 걸 끓이고 싶었는데 갑자기 탁해집니다. 그쵸. 그 다음에 진한 걸 끓였어요. 진한 걸 끓일 때 향유를 넣었다 향이 사라집니다. 저기 가버려요. 이렇게 하늘나라로 가버리기 때문에 골에서 이제 나중에 따로 넣는 겁니다. 따로 넣습니다. 네, 골에서 일단 그런 거를 이제 한 음식에 대한 어떤 라면이라 그러죠? 이런 거에 대한 완성도를 높여줍니다. 그 이거를 약간 좀 더 유명하신 분의 말씀을 빌려하자면 우리 백종원 아저씨가 있잖아요. 백종원 아저씨가 저번에 스팸 계란 라면을 하셨는데 이게 뭐예요? 스팸 기름을 만든 거죠. 그리고 계란을 거기다 했죠. 그래가지고 뭐 진라면에 올려. 아 진라면 광고 받고 싶다. 근데 올렸죠. 그러면 스팸 기름이 라면은 진라면이지. 네, 진라면이 스팸 진라면. 스팸에 있는 기름이랑 계란을 해니까 이 기름이 여기다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서 향이 업그레이드 됐을 가능성이 그러니까 업그레이드 됐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맛있다라고 느낄 수 있어요. 더 맛있다라고 느낄 수 있고 이게 더 맛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백종원 선생님이 가르쳐줘서 그럴 수도 있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유가 또 존재하니까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제 이게 아마 이것 또한 이 백종원 선생님이 만든 이것 또한 이거의 예시에 굉장히 맞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렇죠. 어쨌든 그렇게 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그렇게 뭐 스프 어쩌고저쩌고를 따로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장 쉽게 얘기할 때 우리가 짜파게티 먹을 때 올리브 짜파게티 먹잖아요. 올리브 짜파게티. 아 나는 4천밖에 안 먹는데. 아 그래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흔히 먹는 올리브 짜파게티 먹을 때 이 올리브 언제 넣어요? 면 삶을 때 넣어요? 아니잖아요. 마지막에 있어요. 마지막에 올리브 우리가 먹기 전에 딱 짜가지고 올리브 뿌려서 먹잖아요. 올리브 향을 나기 위해서 볶음 요리할 때 참기름도 마지막에 넣잖아요. 그치 향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다 마지막에 넣지. 이건 쉽게 한 게 집에 올리브가 있으면 올리브에 정수기 뜨거운 물을 받고 올리브를 한 방울 떨어뜨리고 나서 그 물을 마시는 거랑 올리브를 넣고 야 안돼 나 이거 넣고 야 이거 내 다음 컨셉이란 말이야. 다음 컨셉이야. 끓여서 올리브를 끓여서 올리브랑 물이랑 같이 끓여서 먹어봐. 두 가지 이런 올리브 향이 얼마나 더 많이 나는지. 그치. 참기름도 되고 이걸로 끝나서 오 짜파게티
그치. 응, 짭이야 끝났어. 네. 아, 이거 원래 뭐, 다음 컨셉에 하는 거란 말이지, 이거는. 그래서, 보통 이제 쇼유라면, 이제 토리 쇼유. 이거 닭 간장 라면 할 때, 아이씨, 묻었나? 이거 이제 만들 때, 타레 가에시 치고, 향미유를 안 치고, 타레를 따라하고, 스프로 넣은 다음에, 그 위에다가 향미유를 넣어야. 그런 방법도 있죠. 그러니까 보통 이제 순서가 타레, 향미유, 스프인데 이게 아니고 타레, 스프, 향미유. 이게 훨씬 더 향미유 맛이 좀 더 살거든요. 그렇지.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됐어요. 어쨌든 이런 여차저차한 이유로 저희가 너무 번거롭게 설명했는지 모르겠는데 잠깐 남는 타임에 다시 한번 더 좀 더 간단 명료하게 정리를 해가지고 제가 나중에 업로드 하도록 하겠습니다. 라면이 그래서 존나 재밌어요. 라면이 재밌는 이유가 그거죠. 그러면은 이제 다음에도 뭐 질문 주시면 제가 뭐 할 수 있는 한에서는 최대한 성심성의껏 답변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까지 최대충이었고요. 광명의 신짱과 후쿠마루 사장님이랑 같이 간단하게 이렇게 뭐 우리 둘이서 토론 같은 걸 한 것 같아. 그냥 뭐 이렇다 저렇다는. 라면이 재밌는 이유. 그냥 우리끼리 막 이상한 토론하고 막 이런 것 같은데 어쨌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아직도 잘 못하겠네. 아 그냥 하지 마세요 그냥. 에이 몰라. 그러면 정리하고 나서 만나겠습니다. 한마디 더 있어요. 뭐 최대충에 나와 있는 라면에 관련 자료와 레시피를 이용해서 라면 창업을 하셔도 절대 망하진 않습니다. 그거는 누구보다 제가 보장한다고 해야 되나 장담한다고 해야 되나 뭐 둘 다지. 네 그렇습니다. 정말 창업을 하시더라도 절대 실패하지 않습니다. 아 그 깨미소라면이랑 초창기한 연어라면 하시면 안 돼요. 그건 전 제가 생각할 때 별로였어요. 웬만한 업장 라면보다 훨씬 더 맛있을걸요 해보신 분들은. 아 네. 그리고 요즘 스프도 너무 잘 나와가지고 아무라면 조금 넣어도 스프 맛이 확 변하는 게 느껴집니다. 아마 이런 거 보시고 창업 준비를 하신 분이 혹시라도 내 생각에 한 명이라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분이 되실지 모르겠지만은 네 번창하세요. 번창하시고 여러분의 취향을 존중합니다. 취존. 네. 그럼 지금까지 최대충과 신장 라면 사장님이었고요. 저희 또 다음에 또 만날 수가 있다면 또 재밌는 영상을 한번 보고 나중에는 신장 아저씨가 또 그 라면 영상 저희 채널에서 올려주기로 했으니까. 근데 제가 좀 일단 천을 찍어야 되기 때문에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최대충과 신장 라면 아저씨였고요. 감사합니다.